다음 이어서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진 poor eating habits and learn to recognize true hunger. 이 자리가 분사죠. 앞부분이 문장, 주어 어떤 소리가 되는 거니까 저를 봤더니 and라고 하는 동의 접속사가 연결해 주고 있네요. and는 동이니까 a와 동사를 형태가 어때야 한다? 같아야 한다. a가 동명사구만 b도 마찬가지로 동명사구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learn이 아니라 learning을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스럽게 1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One of the facilities 그 시설의 주인이 말하기를 that 이 내용을 말을 했네요. Allow a foreigner in 이 자리가 동사인데 그럼 앞자리 명사 뭐라 부르겠어? 주어란 소리겠죠? 그런데 원형의 동사는 절대로 주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가 될수 있는 동사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to allow로 고치거나 allowing 하고 고치면 되겠네요. to 부정사 형태도 가능하다는 거. 네. 외국인을 입국을 허락하는 것은 아마도 들어오는 걸 허락하는 것은 만들 것이다. 물을 너무 어떻게 더럽게. 근데 한국 사람들이 뭐 하기에는 사용하기에는 to 부정사 공이 되겠죠? 그래서 우주가 아니라 to 우주로 고쳐줘야지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유튜브 보겠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부정사일 수 없다. 그리고 이미 for Korean people은 to 우주의 의미상의 주어 자리가 되네요. 다음 이어서 1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The material they choose publishing must not 소재인데 자료인데 어떤 소재와 자료인지 설명해 주는 자리가 여기서 어디까지 되겠지? 왜 여기가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 자리는 AM 자리 소재가 되겠네요. 그들이 선택하네요. 무엇을 출판하기 그것은 어떤 머티리얼이겠지? 근데 추즈란 동사는 우리는 미래지향 동사 부분에 속하는 동사로서 목적어 자료는 동명사가 후부정사 형태가 나와 있어야 동사가 되고 그리고 봤더니 뒤에 나도니 보이시죠? 뭘 찾아낸다? 버둘수 검사하시면 되겠죠? 나도니 A, 버둘수 B, A와 B는 반드시 어법적 형태가 서로 같아야 한다는 거. A가 머스트 동사 뒤에 붙어있던 원형의 동사구였기 때문에 B도 마찬가지로 원형의 동사구로 병렬구조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이 B로 고치는 게 정답이 되네요. 다음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2형식 동사 정리했던 리메인 동사가 나오고 있네요. 네, 어디 어디에 남다라고 하는 자동사를 사용되고 있으므로 절대 형태가 되지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러나 바디키양이라는 곳은 남아있어요. 시카고 지역에. 이미 주어 동사 끝나버린 상태 그리고 사이에 아무리 봐도 접속사가 보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동사가 여기 자연스럽게 또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를 준동사 형태로 고칠 건데 뒤에 이렇게 her doctorate라는 목적어가 남아 있는 곳을 모아서 능동사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원수는 earn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구로 고치는 게 좋겠습니다. 조인 바디키안이 시카고에 남아서 그리고 이어서 이 분야에 대한 복사하기를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1번 동사, 그리고 어미어가 2번 동사구인 것처럼 해석이 되고 있는 분사구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 볼게요. 일본 변호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어요. 대절의 내용을. 이런 변화가 그전에 만들어 왔을 것이다. 무엇을 목적어인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게? 이 자리가 목적격 보어 자리가 된다는 소리겠죠.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를 따져서 목적어인 우리가 이런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인터넷에 그게 넘쳐나게 하는 것에 사로잡히게 된 대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현재 분사가 아닌 과거 분사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프리 어큐파이는 무엇무엇을 차지하다, 몰두하다, 점령하게 하다 타동사인데 우리는 그렇게 된 대상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주저하다.
한다는 것을 통해서. 겉을 봤을 때는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물체나 대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네요. 또는 변형되어질 수 있네요. 바뀔 수 있네요. 무엇으로? Into야. Into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완전히 다른 어떤 것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 different, completely different가 됐던 something이라는 명사에 꾸며주긴 am 자리겠죠. 꾸며주는 자리니까 없는 셈 치고 본다면, something이 선행사인 상황이니까, was은 절대로 쓰면은 안 되겠네요. was은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이어지는 절도 불완전한 절을 때문에 쓸수 있는 관계사다. 맞습니까요? 선행사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 있으면 그냥 단순 주격 동사 쓰시면 되겠습니다. something이란 부정 대명사 선행사니까 가급적 동사 대명사는 대신 써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당연히 입시를 써도 괜찮기는 합니다. 다음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과거 60년에 걸쳐서 50년 동안 기술의 발전이 복제해왔죠? 무엇을? 행동과 재능을 복제해왔습니다. 명사가 나와 있어 버리네요. 그럼 와서 쓰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제 잘못되었죠? 그리고 참고로 이거 하나 적어주세요.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뒤에 또 주어와 동사가 있고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그리고 이어서 바로 또 동사가 보이고 있으면 이 관계대명사와 동사 사이에 있는 주어와 동사는 중간에 끼어들어 있는 삽입절이구나. 이런 관계대명사를 주격 용어 맞죠?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고 주어와 동사가 있고 바로 또 이어서 동사가 보이고 있을 때 앞에 있던 주어 동사는 삽입절의 형태라는 거. 끼어들었으니까 없애도 무방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보세요. 위치, what. 아, 바꿨죠, 우리가. 일단 선행사가 사람은 아니니까 위치나 됐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 그리고 will, thought, 주어 동사 보이고 있죠? 위에서 또 동사가 보이고 있으니까 앞에 있던 will, thought는 뭐였죠? 중간에 끼어들어 있는 절상이로구나. 그러면 잘못된 게 보이죠? 바로 동사가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 주격이라는 소리니까 앞에 있던 명사가 선행사. 선행사가 둘다 복수죠. 그러면 단수를 쓰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복수로 switch. 까지 했죠. 다음. 쭉 읽어봤더니, We had to change our minds about that set us apart. 일단 얼핏 봐도 절대 대신 아니죠. 왜? 전치사 뒷자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신 쓰면 안 됩니다. 그럼 대신 사람 쓰게 되면, about은 전치사인데, 전치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목적어 안 나와 있는 상태죠. 그걸 또 뒤를 봤더니 뭐가 없어? 동사만 나와 있지 주어가 없잖아? 그럼 비어있는 물이 몇 개야? 두 개나 들었네. 앞에도 선행사가 없고 이어지는 종속절도 뭔가 성분이 빠져있는 상황이니까 두 가지를 다한 번에 메꿔줄 수 있는 관계대명사 그래서 what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를 마저 분석을 하면 ADM 자리가 as부터 어디까지였었냐면 humans까지가 되겠죠? 너무 지저분해.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단수를 바꿀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얘는 사립자 그리고 humans까지 묶고 다시 큰 가로를 닫아주면 되겠죠? 여기는 앞에 있던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던 AM 자리, 전체는 as가 있는 중복 부사절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절은 We had to change our minds about 그 마지막까지는 그냥 AM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 대한 설명이었으니까요. 여기를 what을 바꿨었죠? 이렇게 묶어서 전체는 about의 목적어 자리라고 분석을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앞에 동사 주어 있고요. 대시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 확인하고 싶으면 이어진 종속절을 분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하면 단순 대명사, 단순 접속사. 불완전하다면 관계사 자리가 되겠죠. 큰 그룹이에요. 더 생산성이 높대요. 뭐보다 than 이하보다 비교금이 나와 있네요.
어때? 주어 있고 비동사가 있으니까 목적은 필요 없는 상태고 주격으로 나와 있고 완벽하죠. 그다음에 얘는 뭐죠? 단순, 접근사, 대표 중에 특히 주어였던 에비던스와 본격인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았어요. 필요한 것 이외에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톡을 남기시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